아시죠? 바로 아시죠? 오늘의 미라클 푸드는 바로 새싹보리. 어, 이거 오늘 새싹보리 너무 잘 여기 브로치 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오늘은요 이 새싹보리 분말을 가지고 네. 무가당 요거트에다가 새싹보리 분말을 좀 넣고 스프레드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무염 과자 같은 거 요거 찍어서 잡숫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맛있어 보실래요? 근데 너무 조금 들어갔는데. 아니요 선생님 되게 많이 넣었어요. 이 새싹보리가 굉장히 영양 성분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 새싹보리에는요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자그만치 45종이나 들어있다고 해요. 45종이나 들어있다고 해요. 45종? 어마어마하죠. 45? 아니, 영양제도 그렇게 못 챙겨먹었거든요. 이 새싹보리 대단하네. 특히 이 다 자란 채소에 비해서 최대 100배 이상의 생리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식이섬유가 고구마의 20배. 우와. 그다음에 비타민 C, 레몬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 레몬의 2.3배. 그다음에 칼슘은 우유의 4.6배가 들어있고요. 우와. 특히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은요. 녹차의 22배나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우와. 어마어마하게 좋은 성분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거 선생님 이거만 먹어도 맛있는데요? 아니 거기다가 저 새싹보리를 더 넣어야 돼요. 아니 선생님 딱 그만큼만 넣으면 되는데요. 네. 이 무가당 요거트에다가 새싹보리 3분의 1 티스푼만 넣어서 이렇게 스프레드를 만들면 한 번 먹을 분량이 딱 좋은 거예요. 아, 네. 그 정도예요? 네. 아니 그냥 집에서도 저 먹어요. 아 진짜요? 네 먹어요. 근데 뭘 안 먹는 척 하셔서 먹는 게 너무 많으니까 뭘 먹는지 모르셨구나. 잊어버렸나? 녹차인 줄 알고 드신 거죠? 이거 새싹보리예요 선생님. 아니요 녹차 아니에요. 약간 이거 초록색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지 않아요? 네. 몸에는 독소가 빠져나가는 것 같고 당연히 그런 기분이 드시죠? 그럼요. 어. 자 레드썬. 자 레드썬. 이 새싹보리는 보리에서 싹을 틔운 뒤에 한 10cm에서 20cm 정도 자란 어린 잎을 말하는데요. 뭐 보리가 얼마나 좋은지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실제로 보리는 동의보감에서 오곡지장이라고 기록이 될 만큼 영양분이 아주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어린 보리의 싹을 동맥. 이라고 부르고 있다는데요. 예부터 아주 귀한 약재로도 여겼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이 새싹보리가 혈액 독소를 제거해주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또 차세대 슈퍼푸드로도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